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중복 김태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한솔 실팩 잘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발견했는지. 말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겸손의 표현이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여러분 뚜렷한 기준점을 잡고 굉장히 지금 속도를 높여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이요. 7포인트 가까이 오른 2037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700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689선, 11포인트가 남은 700포인트 목전에 두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한 기준점이죠.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 자금들은 계속 위험 자산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간략하게 네. 시장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 시간 현재 시장 흐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전일 대비 6.88포인트 올라서 2037.15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2037포인트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그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주 최의 동향 자체를 보면 일단 전일에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수에 가담을 했다가 오늘 큰 폭의 매수에 가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81억 원 정도 순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어제 매도 이후에 하루 만에 또다시 매수에 가담하면서 255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강력한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떠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는 오늘 또다시 매도하고 있습니다. 580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의약품 업종이 3.2%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의약품 업종이 업종 상승률 1위를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기 가스 업종이 1.75%, 보험 업종도 1.4%의 최근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업종도 1%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여타 전기전자나 비금속 광물 같은 업종은 약부합권, 강부합권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약세를 보이는 업종도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의료 정밀 업종이 2.4%대 낙폭이 좀 큰 폭으로 업종 하락률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철강 및 금속 업종도 1.8%대 약 2% 좀 못 미치지만 하락률이 좀 큰 그런 모습이고 여타 기계 업종이나 화학, 통신, 음식료,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미미한 약부합권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1.1% 올라서 127만 1000원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다시 한번 16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16만 30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2% 강세를 보이면서 52,900원 보이고 있고 삼성물산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조정은 아닙니다. 미미한 약부합권 정도를 조정을 보이면서 일단 현재는 수렴 과정을 거쳐가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SDS나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1%대에서 강도합승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가운데 삼성물산과 SK하이닌스가 미미한 조정 정도를 보이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SK텔레콤 정도가 조정을 보이는 반면 여타 시가총액 20위권 이내에 있는 종목들은 삼성전자, 현대차를 필두로 강하게 현재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현재 그래소 시장과 맞물려서 5.2포인트 올라서 689.58포인트 정도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일단 690포인트대에 안착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흐름 자체는 그다지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모처럼 외국인들, 기관들이 동반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고 있네요. 현재 기관 투자자들은 165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도 75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그동안 미미하게 매도를 했지만 일단 소폭적이나마 매수에 좀 가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또 양시장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251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동향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섬유 의류 업종이 5%대까지 아주 큰 폭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뒤를 이어서 정보기기, 일반 전기, 전자 업종도 2%대의 업종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또 제약 업종이라든지 IT 부품 그리고 금속 업종들도 1%대 상승률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자, 하락하는 업종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비금속 업종이 0.7%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0.4% 오락문화 업종도 0.5% 정도 대의 미미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77,600원 보합권 정도를 보이는 모습이고 카카오가 미미한 반등이죠. 400원 올라서 115,8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CJ E&M이나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1%대에서 3% 정도대의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가운데 동서나 파라다이스, 로엔, 컴투스, 이오테크닉스, CJ오쇼핑 같은 경우는 조정을 보이는 반면에 오늘 모처럼 제약주들이 반등을 들으면서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3.8%대 그리고 코미팜도 3.9%대 정도 반등을 주고 있다. 즉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많이 포진되어 있던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일부 이제 낙폭 과대된 반발 매수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자체도 상승 흐름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는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강력한 모멘텀이 현재 부재한 상황 속에서 코스피 시장이 강하게 떠올라서지는 못하지만 수급적인 측면 자체가 이다지 강력한 주체가 없다 하더라도 시장이 크다 그렇게 강하게 밀려내리는 그런 모습도 아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도 우리가 놓고 본다면 본격적인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우리가 지수보단 종목별에 대한 접근 전략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여러분들이 강한 조정을 받으면 강한 저가 매수 관점에 계속적인 관점을 두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중국 제4의 소비 관련주로 섬유, 의류, 그다음에 보험을 짚어드렸었습니다. 네. 자, 오늘 보험주들이 다 잘 갑니다. 그죠? 네, 삼성생명. 예, 오늘 또. 예, 뭐, 하나생명, 동양생명,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모두 지금 플러스권을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의류 관련주 중에서는 저희가 기능성 섬유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 FTN이가 오늘도 4% 가까이 되는 급등세가 지금 나오면서 지금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 점을 꼭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솔 신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규모 수주 소식과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더 갑니까? 네, 한솔 신택 같은 경우는 뭐 수주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적으로 수주 잔고가 2,500억 원 정도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달만 하더라도 1,000억 원대의 신규 수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송권 같은 경우도 큰 굿지가 있는 부분들은 일단락 되어진 그런 모습이고 여기다가 올해 3분기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대바닥권에서 주가 자체가 계속적인 신규 수주와 함께 올해 경상이익을 분명히 거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오늘 약간의 700억 원대 신규 수주 이후에 주가가 좀 흔들림을 보이고 있지만 물량을 뺏길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제 에빙그 매트님이 안 계실 때 FTN을 한번 맛을 못 보신 분들은 FTN의 후속타로 한솔 신택을 여러분들 관심을 있게 보셔야 된다고 누차 지난주부터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FTN과 한솔 신택 이 두 종목 관심권에 두시면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FTN이 지금 만원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사실, 저희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 비교하면, 거의 3,100원, 3,000 초반원대였죠. 이 학번에 사신 분도 계시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5,000 지금 거의 600원대니까
70%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따라가시는 전략보다는 지금은 보유자의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솔신택은 여전히 지금 좋은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지금의 현재 수준만으로 해도 굉장히 강한 모멘텀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점으로 보아 향후 가치가 좀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문자 하나 먼저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0833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인바디 41,100원 10%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전망과 단기 목표가 이렇게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인바디 같은 경우도 큰 의미로 놓고 본다면 헬스케어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께 헬스케어 관련주 중에서 소개드렸던 종목 가운데 바텍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도 신고가를 만들어가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수령 과정을 거치고 있는 아이센스 같은 종목들도 분명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세적인 기조가 상승 기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목요일 리포트를 시간을 통해서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인바디 같은 경우도 주가 자체가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성 자체는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7월 23일 날 55,300원의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한 단계 좀 밀려버려서 최근에 바닥권 정도는 좀 확인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달에 9월달에 저점 자체가 한 37,000원 정도 이하권이죠. 36,000원 정도 초반선인데, 이 가격대 정도의 쌍바닥 패턴을 좀 찍어주고 난 이후에 그다지 큰 폭으로 오름폭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한 단계 레벨업 시켜놓고 나서 막스권 정도의 등락을 보여주는데, 일단 기술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6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자체가 이제 완만하게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서 거래량 자체가 오늘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거래량 자체가 좀 증가가 되면서 주가 자체가 이를 돌파를 시도한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권을 얻어낼 수 있고, 현재 문자 주신 분들은 41,000원 정도의 10% 정도 보유비중이니까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45,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더 약간 시간적인 개념을 두고 들고 가신다면 분명히 수익권에서 이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한 가지 기억을 해볼 부분은 46,000원대는 분명한 강한 매물대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정도까지 가기 전에 44,500원 정도 선에서 일단 익절가를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하나 문자로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7883님 미딕스 12,000원에 20%입니다. 매도해야 되나요?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가지고 계신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이걸 오랜 기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에요. 근데 그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거고, 차라리 다음부터 매수를 하실 때는요, 이 하락의 속도가 만만해졌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추세를 돌려 세울 때 매수하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으로 주식을 들고 가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 3개월 전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여기 이 그 고통의 세월을 다 견디셨던 거예요. 손실 구간 중으로. 그 이제 수익으로 전환되니까 이제 팔고 싶어진 거죠. 그러니까 빨간 자식으로 조금 변하니까, 뻘고 수루무리해지니까 팔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냥 내 자식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매매 습관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파란 색깔이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매매 습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의 어떤 상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파란 종목이 대다수고 이제 빨갛게 변한 종목이 한두 종목 있는 거예요. 그런 종목 계속 자르다 보면 손실로 전환될까 봐의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자르시다 보면 결국은 기다리는 매매가 되질 않습니다. 떨어질 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이걸 추세를 돌려 세울 때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구간이 절대 그렇게 불안한 구간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더 들고 가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일단은 앞으로 위닉스의 어떤 성장세로 본다면, 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14,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도 한 약 한 18% 정도의 차이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고점 참고해 보시면서
저는 조금 더, 약 20% 가까이 되겠네요. 20% 가까이 정도의 더 추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들고 가셔야 될 시기고, 그렇다고 지금 시장이 어떤 기준점 하에 봤을 때도 불안한 시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닉스의 지금 신용 한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렇게 신용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만한 시기도 아니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은 14,500원까지는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라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 때인 만큼, 그리고 지금 위닉스의 어떤 지금 상황으로 보면요,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언더슈팅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이었죠. 그걸 지금 지나쳐보고 있는 거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서 14,500원까지 좀 느긋하신 그런 매매 전략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아, 코스닥의 GN코, 예. 예? GN코, 예. GN코? 예.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1550원에 30%, 예. 1550원에 30%. 30%, 예, 예. 어머니, 이 종목 오늘 급등했는데, 아유, 이거, 예, 산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다고요? 예, 그래, 2시 반에 전에 요, 이게, 서울 경제에서 먹고, 종목 산다고 하니까, 1580원까지 오겠으니까 기다려야 기다렸습니다. 네, 잘 기다리셨네요, 어머니. 예, 예. 일단, 뭐, 오랫동안 기다려오시고, 좀 축하드리고요. 예, 예. 일단 오늘 상한가 급등을 했는데, 일단 현재 시간 기준에 상한가 자리 한 53만 주예요, 어머니, 그죠? 예, 예. 그럼 굳이 오늘 상한가가 풀리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죠? 언제 매도할 필요가 없고.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치고 나면, 예, 최근에 이제 불쑥불쑥 종목별로 상한가 오늘 치는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뭐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상한가 치는 종목, 유인텍 같은 종목도 있었고요. 예, 예. 이렇게 상한가를 장대 양봉을 세워서 상한가 친 종목이 내일, 예, 상당히 중요한데, 예, 예, 내일 만약에 시초가부터 이 가격대, 오늘 상한가 가격대 위에서 놀면 상관이 없어요, 어머니. 예, 예.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일 시초가부터 뭐 상한가를 친다든지, 아니면, 예, 시주가 3%부터 시작해서 10%가, 예,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예, 어머니께서 그 가격대 정도 보시고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예, 예. 오늘 종가를 깨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굳이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쉽게, 예, 말씀드려서, 예, 이거는 좀 기법상을 좀 자세히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예, 보통 상한가 친 종이 그 다음날 시초가부터 높게 시작해서 오늘 종가, 그죠? 예. 강하게 뜨면은 어차피 어머니께서는 익절가를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죠? 예. 높게 익절가 잡아, 예, 나가시면 되고,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 하더라도 올, 예,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일정 부분 매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오늘 종가를, 내일 시초가 높게 시작했다가 만약에 밀리잖아요? 예. 오늘 종가를 깨기 시작하면 절반만 매도하시고, 예, 나머지 물량은 5일선, 2평선 매매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 실질적으로, 예, 이 종목을 좀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예, 예. 예, 굳이 오늘 매도할 필요 없고, 내일 아침 뭐 강하게 뜨면은, 어머니, 강하게 뜨면 다 팔, 다 팔 필요는 없다고요, 지금. 다 팔 필요는 없다고. 예, 예. 예. 제가 절반 정도 매도하고, 예, 오늘 종가 만약에 장중에 살짝 깨어지면 일부 팔았다가, 예,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5일 2평선 매매만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예, 예, 예. 예, 예. 내일부터 일찍까지 좀 잡아가셔야 되는데, 실제, 예, 어머니께 좀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예, 일단 기분 좋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한가 잔량이, 예, 53만 주니까, 예, 웬만하면 풀리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승부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있어요. 오픈베이스요? 네. 매수가는요? 2420원에 50%요. 이거 근데 왜 이래 높은 가격에 따라가셨어요? 그러게만. 아니, 제가 이, 그, 대선 관련주 보셔야 된다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게 1600원대, 1500원대였습니다. 아,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요. 글쎄, 안 그래도 이걸 너무 고점에 물린 것 같아갖고, 걱정이, 네, 됐어요. 들고 가세요, 어머니. 들고 가요? 예. 네. 오픈 베이스가 지금 회사, 단계가 지금 나쁜 단계는 아니에요. 네. 사물 인터넷 관련으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대선 관련주로도 엮여 있어요. 그죠? 안철수, 예, 의원 대선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수익을 말하던 시간에 얘기 드렸던 게,
이게 안철수 의원 관련지면서도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만 나와도 큰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죠? 예. 혹시 보셨어요? 예, 봤어요. 근데 왜 늦게 따라가셨어요? 너무 곧, 예, 뒤늦게. 가만히 보실 때는 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막 트니까 이렇게 하면서 스텝 잡으셨구나. 그죠? 예. 예,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돼요. 늘 예. 먼저 대선 관련 중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점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예. 선점 먼저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고 계속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따라가신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고는 가세요. 들고는 가시면 네. 3,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들고 네. 가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아, 수고하십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궁금하시죠? 예림당이야. 예림당. 예. 어머니, 예림당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6,300원에 30%입니다. 6,300원에 30%요? 예. 어머니,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시나요? 내나 도서 출판사 아닙니까? 출판매 판매업을 하고는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매출의 한 80% 가까이가 나는 것은 항공운송 쪽이에요, 어머니. 항공운송. 아니, 예. 항공운송 쪽이고, 네. 자회사도 또 있고요. 항공 관련해서. 네. 일단 예림당 같은 경우 6,300원에 매수하셨으면 아마 8월 달에 반짝 급등할 때 그때 따라 붙으셨나 모양이네요. 네. 그런데 금방 빠져버려갖고 일단 이 종목도 유가의 흐름에 크게 뭐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유가 흐름에 좀 민감하게 움직여지기는 하는데요. 전 유가가 일단 하락을 하면 이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자회사의 덕을 보면서 약간의 반등을 주기도 하는데 실제 유가의 기조 자체가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뭐 주유소 판매 가격도 1,400원대까지 떨어졌답니다. 어느 정도 유가도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예림당의 주가가 어머니 매수하셨는데 일단 펀드멘탈적인 측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결산 실적 같은 경우 작년까지 상당히 좋았어요. 계속적으로 주가 그 실적 자체가 2013년 12년도에 100억대 초반에 영업이익을 내다 작년에 190억 이익을 냈는데 아쉽게도 올해 1분기보다는 2분기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7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냈으니까 작년도 전년 동기 대비만 하더라도 46억 원 대비 엄청나게 실적이 좀 줄어들었죠, 어머니.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실망 매물 때문에 한 단계 밀려났던 겁니다. 또한 이 예림당의 주가가 8월 초에 주가가 반등을 반짝 추고 난 이후에 8월 달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죠, 어머니. 예. 조정을 받고 나서 같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회복을 아직은 강하게 시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일단 실적도 현재로서는 그다지 뭐 이렇게 좋은 모습이다 보여지기도 어렵고 또한 여기다가 기관 투자자들도 아직도 뭐 바닥에서 거의 뭐 반짝 살짝 올라왔는데 또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이 종목을 매수가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기는 어렵겠고요. 조금은 어머니 또 들고 가셨다가 예. 한 5,800원 정도로 올라오면 그때는 일단은 교체 매매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매수 가격 갖고 기다리다 보면 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놓칠 수가 있어요, 어머니. 지금은 예, 지수보다는 그렇구나. 종목 장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예. 던져버릴 필요는 없어요, 어머니. 이왕 기다려 오신 거 지금 한 두 달 예. 가까이 기다렸었잖아요. 예, 예. 여기서 뭐 굳이 5천 초반에 던질 필요는 없고 한번 기다리시면 약간 일시적인 수급에서 주가가 반등이 들어오면 그 예. 이상은 단기로 좀 힘들어요. 5,800원 정도까지만 한번 좀 보시고 예. 거기서 지금 지분 물량이 30%잖아요. 예. 최소 20% 정도는 던져버려 있어서 좀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들고 가시고 힘이 들어도 예. 근데 대신에 팔 때 이 예. 종목을 매도할 때 분명히 갈아탈 수 있는 종목을 또 좋은 거 잡으셔야 돼요, 어머니. 업황도 네, 보셔야 되고 실적도 보셔야 되고 아니면 저희들이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좀 사세요. 예, 그렇게 예, 하셔서 자주 시청합니다. 네, 예, 교체할 때는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매도하는 겁니다. 손절을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미래나노텍이요. 아, 미래나노텍. 예. 매수가는요? 6,300원에 20%예요. 6,300원에 20%. 6,300원에 20%.
들어가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매수하신 이유요? 아, 지금 아픈 거 전망이 떨어져가지고요. 뭐가요? 아시는 분이? IT 부품이라서. 아시는 분이 그러셨어요? 예. 그렇게 미래스럽지 못한 종목인데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아, 이름은 되게 거창합니다. 미래의 나노텍. 그죠? 이름은 되게 거창한데, 지금 이름에 비해서 실적이 크게 나오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먼 미래가 아니냐에 대한 얘기들도 많고, 그 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크게 받쳐주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향후 성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가가 좀 바람을 탈면 7,000원대 이상은 충분히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든지 주가의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은 주가 상승에 그러면 저는 일단은 7,000원 부근에서 팔고 나올 것 같습니다. 요번에 그 6,300원 올라왔다 아닙니까? 예. 뭐 올라왔다가도 또 밀리죠. 그죠? 예. 그 이유가 크게 시장에서 이거를 크게 상승시킬 만한 그리고 거래량을 확 수반시킬 만한 모멘텀이 부자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구간 오면 언제든지 또 반등이 와요. 4,000원 부근에서는. 왜냐하면 이건 저가거든. 이때부터는 이제 저가 부근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지를 어떻게든 받고 또 올라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그냥 지지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7,000원 이상에서 매도 전략을 잡아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 있는 성장 산업을 좀 보십시오.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9122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수고하십니다. 효승 ITX 18,700원. 10%의 비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18,700원대 매수하셔서 지금 손실 좀 나와 계신데, 일단, 효승 ITX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흔히 사물 인터넷 관련주이면서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그 수혜적인 부분도 동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 인터넷 관련주, 은행주 가운데 뭐, 모바일 리드 같은 종목도 뭐, 급등을 하기도 하고, 최근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도 일제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성장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실적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1억 원이니까 아직까지는 미래 성장적인 부분이 실적에 녹아 들어가 있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1억 원,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1억 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말 결산 실적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효승 ITX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40억 원대에서 거의 100억 원대를 넘어가면서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실적적인 부분은 우리가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 아닌 그런 모습인데 다만 이 종목이 23,150원까지 일전에 사물인터넷 관련주, 인터넷 은행 관련주들이 9월 달에 급등을 할 때 23,150원까지 올라갔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그 지지가, 강력한 지지가 2만원 정도 선의 지지가를 이탈하면서 주가가 무너졌던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도 시장의 흐름 속에서 그다지 이 종목은 큰 폭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늘 현재가가 17,550원, 100원 정도 미미한 그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그 현재로선 추세적인 흐름은 조금 더 조정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17,000원 정도선 한 번쯤은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유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가격대 정도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 좀 미미하게 뭐 크게 수익을 보기까지 기다려 보기보단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면 짧게는 매수가 정도 선에서 일단 매도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만약에 이 종목을 좀 길게 보신다면 오히려 17,000원 정도 선이 깨어지는 구간에서 조금 더 물량을 매수하는 그런 양면적인 두 가지 대응 전략을 세워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합 예상 체결 지수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기준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전일대비 7.65포인트 올라서 2037.92포인트를 보이면서 일단 2030포인트대를 좀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잠시 보겠습니다. 일단 기관 투자자가 685억 원 적극적인 순매수를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뭐 크지 않습니다. 54억 원 소폭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물량을 더 대거 내놓으면서 1000억 원대가 넘어가는 1000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126만 3천원대 0.5% 강보하수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미미합니다. 아직까지 큰 폭의 조정은 아닙니다. 전일 대비 50원 살짝 하락해서 이제 3만 5,700원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와 한국전력은 여전히 강보합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 SDS도 0.6%.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코스피 시장이 크진 않습니다. 29만 9,500원의 강보합권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와 아모레퍼시픽도 약보합권 정도를 보이고 있고 현대모비스 기아차도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0.4%대에서 1.7% 정도 미미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6.11포인트 전일대비 올라서 690.40포인트를 보이는데요. 일단 뭐 동시호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변동성은 있겠지만 690포인트 정도의 회복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코스닥의 투자 지표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109억 원 순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외국인보다 조금 많은 224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340억 원대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네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약간 미미하게 조정을 좀 받으면서 77,300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도 0.3% 상승한 115,800원 정도로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대 흐름은 제약 바이오주를 제외하고는 미미한 등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도 1.4% 하락해서 21,200원 현재가 보이고요. 로에는 0.4% 하락한 73,100원 현재가 보입니다. 바이로메드가 4.9% 강세를 보이면서 13만원대 안착을 시켜주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미팜도 5%나 급등해서 27,800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현대그룹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의 매각이 무산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현대증권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입니다. 4%나 급락해서 77,250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 현대상선은 1.2% 미미한 반등을 주면서 7,320원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조정은 아닙니다. 약보합권을 보이면서 51,200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엔진의 특징 좀 살펴보겠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의 블록딜 추진 소식과 함께 두산 엔진이 또다시 급락세를 보입니다. 12.94%나 하락해서 4,035원 현재가 보이면서 오늘 급락 현상으로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남북 러시아 공동 사업 추진 소식과 기대감에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좀 상세를 좀 보였던 그런 모습인데요. 동양 철관이 7%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대아TI 같은 경우도 6.6% 강세를 보였던 모습입니다. 예. 클로징 벨이 올렸습니다. 시장 굉장히 좀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 성장주로 잡혀 있는 것들은 더더욱 조금 견조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앞으로의 또 성장세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과 관련된 즉 기대감이 높은 종목군들은 여전히 강한 섹터를 형성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기차 관련주들이 계속 연일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LG화, 코디에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장중 13% 가까이 강조드렸던 종목이죠. 그죠? 13% 가까이 올랐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결국은 미래 산업입니다. 그 미래 산업이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결코 손해볼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지금 시장은 그 화답에 맞추어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최근에 제가 그 대선 관련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선 관련주 중에서도 특히 안철수 의원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계속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고. 종가가요, FTN이 네. 종가가 5,630원에 끝났습니다. 네, 5% 협상했습니다. 예, 5.23%나 올랐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솔신택은 1,800원 선을 유지를 못해줬네요. 하지만 예, 예. 오늘 거래량과 함께 봤을 때는 오늘 11%까지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단기적인 차익 매물들이 출회가 된 그런 모습인데 충분히 물량을 소화를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조금 전에 에벤고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현재 9포인트나 올라서 2040포인트대는 회복을 시켜주지 못했지만 2039.35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도 690포인트를 넘어서 691포인트대까지 안착이 되면서 지난 6.92포인트 올라서 691.21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 시장 자체가 일단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력한 모멘텀이 없는 시점 속에서도 일단 이와 같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흐름을 견조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모습은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시장의 강력한 모멘텀이 출회가 된다면 우리가 오히려 지수의 어떤 강력한 상승 흐름도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일전에 그 8월달입니다. 8월달에 제가 모기 리포트를 시간을 통해서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코디에스,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AS를 여러분께 해드리면서 이번 모기 리포트 다시 한번 청취하지 못하신 분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시장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긍정적 마인드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뭔가를 자꾸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예요. 결국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공포를 매수했던 워렌 버핏은 세계의 부자가 되어 있지만 계속 시장의 우려를 말했던 닥터 둠 루비니 교수는 학자로 남아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와 그의 삶은 전혀 상반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는 투자자가 되어야만 결국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원칙이죠.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리고요. 종목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문자 하나 먼저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1042번 이미 남겨주셨습니다. KH바텍 24,500원에 1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24,500원에 1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비중 자체가 그렇게 많이 실어놓지는 않으셨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KH바텍 같은 경우도 상승 흐름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6.7%의 강세를 보이면서 2만 500원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자, 일전에 그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지난주 탑5 시간을 통해서 휴대폰 부품주 말씀드리면서 이녹스라든지 또는 코리아 스키트 이런 종목들도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겸비하면서 주가들이 올라가듯이 KH바텍 같은 경우도 휴대폰 부품주대 업종 지수 자체가 이제는 바닥권에서 하반기에 강력한 주도 업종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주도적인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KH바텍이 12,950원까지 최근 최바닥을 8월 21일 날 찍어 놓고 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한 단계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고 또다시 상승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전반적인 그 저항 구간 자체를 좀 강하게 돌파를 좀 시켜 놨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매수가가 24,500원이니까 아직까지도 손실 구간인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6월 달에 주가가 급락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을 강하게 줄 때 이 정도 가격대에서 아마 쫓아서 하셨다가 주가 조정을 받을 때 좀 기다렸다가 매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KH바텍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그 결산 실적 자체가 2013년 대비 14년도에 좀 많이 줄어들었고 2분기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KH바텍 같은 경우는 좀 적자를 좀 보였습니다.
보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휴대폰 부품업 쪽 말씀드릴 때 KH 바텍 같은 적자를 좀 보이고 있는 기업은 좀 소개해드리지 않았는데요. 자, 다만 일단 2분기 실적적인 부분을 제외해놓고 본다면 3분기나 하반기 정도의 부품료들의 업종들에 대한 흐름 자체는 좀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기대를 갖기를 바라고요.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지분율이 8.6%까지 올라와 있고 기관들의 흐름도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매수세를 가담하고 있다는 것은 휴대폰 부품 업종들의 전반적인 큰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매도 타점 잡기는 어렵겠고요. 추가적인 반등의 흐름을 좀 더 업종 상승과 함께 업종 지수의 상승과 함께 좀 기다려보실 만한 그런 모습이니까 최소 2만 4천원대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전략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내일 한 번 더 언봉을 박아낸다고 해서도 그냥 팔고 그러지 마시고 좀 큰 흐름을 놓고 좀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SGA를 상담을 하셨네요. SGA 매수가가 1,600원, 비중 50%, 손절해야 되나요? 너무 힘드네요. 7979님이 남겨주셨네요. 자, 문자가 친구 7979입니다. 예. 왜 힘든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힘들까요? 왜 주가 때문에 힘드실까요? 고점에 따라 붙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봐도 지금 1,600원이라면 여기 고점입니다. 올라왔다가 밀려내려왔던 자리대죠. 누가 봐도 고점입니다. 최근까지 2015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1,000원 밑에서 계속 있던 종목이었어요. 최근 들어와도 다시 8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걸 따라 붙으신 거예요. 적어도 두 배 가까이, 최근 저점에서 두 배 가까이 되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니까 이게 손절 안 해도 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죠? 최근에 이 SG 그룹주들이 대다수 올라왔어요. SGNG부터 시작해서 SGNG죠. SGNG가 크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SG 충남방적이죠. 예, 이 종목도 올랐고요. 그죠? 크게 올랐습니다. SG 그룹주들이 대다수 지금 크게 올랐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정치권 테마주로도 엮였고요. 여러 가지 지금 그 뭐 섬유 의료 의복 관련주로도 엮였고 그러면서 그 그룹주가 오르니까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보면 이 SG 충남방적 SG 그룹이 갖고 있는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 땅값이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동반 상승이 나온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인 지금 수혜가 되는 SG 충남방적에 비해서 SG 충남방적이 거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대장주가 빠질 때는 SGA는 크게 수혜주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덩달아 빠지는 더 크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도 급락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대장도 못 따라갔고 첫 번째 대장을 못 따라가신 거예요. 뒤따라 가신 거예요. 그죠? 추격 매수, 내동 매매라고 하죠. 가장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찌되었건 그 회사의 장기 성장세를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치고 빠져나오겠다는 투기적인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은 수익을 받아요. 크게 못 봅니다. 급등이 나와도 아마 불안하셔서 흔들면 바로 3% 5% 먹고 파셨을 거예요. 근데 손실은 12% 뭐 13% 이렇게 견뎌야 됩니다. 그럼 이런 종목을 왜 하시느냐는 얘기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종목을 하시지 말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를 잡아드릴게요. 여기 장기적으로 박스권이 되는 이 두 구간을 지금 뚫고 서서히 올라온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손절가는 종가상 1,410원을 잡아야 됩니다. 이 종가상 1,410원이 깨지면 내가 팔고 나오겠다를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들고 가보시되 들고 가시더라도 다시 급등세가 출회가 되면 1,660원대 이상에서 그냥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기서 더 간다고 할지라도 본전 이상이 오면 팔고 일단 나오셔야 돼요. 왜? 왜 팔고 나오셔야 될까요? 답은 하나죠. 이 종목은 못 견딥니다. 올라오더라도 못 견디고요. 다시 빠지면
그때는 추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하나 좀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6562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IHQ 2842원에 20% 매도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IHQ 같은 경우는 이슈 자체가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플래닛이 보유하고 있는 SK컴즈의 지분 매입을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IHQ에 매각을 하려고 했지만 이 자체가 좀 무산이 되었던 그런 모습은 주가에 좀 악재인 요소로 작용되는 모습이고요. 또한 일전에 그 CU 미디어와 합병을 통해서 최대주주와 관련된 그 보유액수, 즉 물량을 당장에 매각할 수 없게끔 막아놨던 보유액수의 어떤 그 물량이 10월 1일자로 이제 출회가 될 수 있는 부분, 즉 그렇다면 결국 시장의 매물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하락폭을 좀 부채질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현재 비중 자체가 20% 정도의 2840원대에 매수에 가담하셔서 현재 오늘 종가 자체가 미미하게 올랐지만 2615원 현재가를 보이면서 강보합 정도 수준을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일전에 SK텔레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적인 부분도 이미 물 건너갔던 모습이고 또 보유액수 해제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다. 즉 올라갈 때마다 매물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결국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판단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IHQ에 대해서 생각보다 기대 수익률을 강하게 얻어내기는 어려운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번 주에 반등권이 들어오면 2700원선 정도 주는 에서라도 일단 매도하면서 물량을 줄여서 올 매도해서 종목 교체를 해 들어갈 수 있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는 부분 꼭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녹십자요. 녹십자요? 네네. 매수가는요? 20만 8,500원이고요. 예. 15%인데요. 예. 조금 더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올라왔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요. 전에는 제가 저기 유한양행을 좀 했었는데 가격이 네. 좀 비슷했었거든요. 예. 근데 유한양행은 그렇게 안 빠지고 조금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얘는 계속 빠져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녹십자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죠? 28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올해 들어가 28만 최고점을 찍고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제약주와 바이오주의 성격을 갖다가 명확히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바이오 성격이 강한 것들은 지금 이제 당분간은 올라오기 힘들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고요. 그리고 제약주들 역시 그때 한참 그 고점 부근 그러니까 6월달, 7월달 부근에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쭉 빠져내려온 거죠. 그죠? 그래서 좀 갖고 있던 거 네. 선생님 말씀 듣고 갖고 있던 거 다 저기 없애고 요거 그래도 좀 금액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남겨놓고 이제 녹십자가 지금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제약주 전체의 업황 자체가 지금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 때문에 자꾸 누군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녹십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녹십자는 지금 근데 저기 유독히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으니까 그동안. 네. 그동안, 그러니까 12만원대에서부터 28만원대까지면 그 이 무거운 종목이 시가총액이 지금, 시가총액이 2조를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그죠? 네. 그 2조를 넘어가는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죠? 네. 그 12만원대 28만원이면 이건 거의 100% 이상이 올라온 거예요. 시가총액이 조단이 넘는 종목이 100% 올라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것도 단기적으로 1월부터 딱 6월까지 6개월 만에 100%가 넘게 올라온 겁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그 산이 높다는 것은 골이 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골이 깊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골을 어느 정도 골을 형성하면서 저는 이제 횡보 구간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횡보 구간에 지금 박스권 상단이 20만 한 2천 원 부근, 박스권 하단이 17만 한 5천 원 부근이에요. 예, 고점이 자꾸 이렇게 낮아져서 저도 그냥.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 쪽에서
거의 매수권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 네. 박스권 상단 부근 오면 그 이상 올라오면 뭐 버스비만 챙기더라도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맞고요. 네, 네. 지금은 추가 매수할 업황은 아닙니다. 20만 5천 원이라 그러셨나요? 예, 20만 5천 원. 예. 네. 그 부분에서 매도를 하시고 지금은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냥 고물량만 들고 하시다가 좀 기다리셔서 네. 파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추가하신 물량들은 차라리 앞으로 펼쳐질 산업 쪽으로 들어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잘 보고 있어요. 저희 그리고 선생님 저번에요. 예. 제가 저기 삼양홀딩스 손절하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문자를 보냈는데 선생님이 가져가시라고 괜찮다고 네, 이런 예. 종목을 손절할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수익 잘 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 예. 네. 네, 다음 문자 하나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8839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SCD 2300원 100%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100%가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일단 SCD 주가는 냉장고 가운데서 냉매 밸브라든지 또 에어컨 관련 부품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의 구성 자체가 냉장고 그리고 에어컨 관련 부품에서 나온다는 부분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절적인 그 요인들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1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2분기 실적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 좋아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3분기, 4분기 들어서 뭐 냉장고보다는 에어컨 쪽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매출의 구성이 좀 줄어들 수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뭐 쌀 때 판매해서 오히려 뭐 사놓는 그런 부분 과정도 많이 드러나서 결제적인 요인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1분기, 2분기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면 SCD의 100% 정도의 비중을 실었다면 제가 보기 여기서 100% 정도의 실었던 만큼 이제 가격대에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손실을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매도 의견 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더 가져가시고요. 최소 2,350원 정도의 가격대가 분기점인데 일진 아마 떨어지는 구간 속에서 매수에 가담해서 이미 주가가 한 단계 더 밀렸다가 올라왔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올라간다면 2,350원 즉 매수가 정도 부분에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가격대의 분기점을 좀 설정해서 지금은 보유 전략 세워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 SCD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붙여드리자면요. 온도 조절기 있잖아요. 온도 조절기. 최근에 요새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 보면, 그 온도 조절기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온도 조절기와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분류를 해놓어도 무방한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온도 조절기 하나만으로 사물 인터넷 연동이 된다. 이런 광고들이 귀뚜라미 보일러나 이런 데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적인 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그래서 우리 김태현 멘토님도 굉장히 좋게 보시고 저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강연이 있으시죠. 네, 이번 주 강연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창원 마산 시내에 계신 분들 많이 오시기 바라고요. NH투자증권 창원 지점에서 합니다. 서울 아동병원 2층에서 NH투자증권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요일에는 또다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부산, 양산, 김해 이런 쪽에 계신 분들 많이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NH투자증권 서면 지점입니다. 서면 지점. 지하철로는 서면역 1번, 3번,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 강연에 24일, 25일 창원 부산 강연에 여러분들 많이들 오시면 분명히 하반기 여러분들이 꼭 잡아놓고 가야 될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창원 강연하고 서면 강연회를 저하고 한번 같이 갔었어요. 저는 창원만 갔다가 이제 올라왔었죠. 아, 창원만 네. 갔다가. 아, 맞습니다. 지난번 창원 강연회 때 한솔 신택을 또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물어봤는데, 그때는 예. 기다려라 그랬죠. 예, 예. 하여튼, 우리 김태환 멘토님께, 한솔 신택을 상담하셨던 분도 꼭 좀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들 김태환 멘토님의 강연회,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